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중심도시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전원 대피령을 내리고 며칠 내 대규모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전 개시 전 하마스의 주요 거점을 파괴해 전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자지구를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병력과 탱크, 장갑차는 이미 가자지구를 포위해 집결해 있습니다. 나니 오메르 레칸 레쿨람 אנחנו נמחה את הדבר הזה שנקרא חמאס, דאעש עזה, נמחה אותו מעל האדמה. 일부 야권과 전시 연정 구성에 합의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향해 모두 죽은 목숨이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전쟁을 2년간 준비했다며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이 전면전을 향해 치닫자 아랍권 국가협의체인 아랍연맹이 긴급회의를 열고 협상을 촉구하는 등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